안녕하세요. 이번에 북튜브 챌린지에 도전해보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벽돌잭, 생각만 해도 중압감이 느껴지죠? 사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벽돌같이 두꺼운 책을 살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자기계발하기 위해 사놓은 책 몇 권이 벽돌처럼 두껍습니다. 전 최근에 새롭게 영상 표지툴을 배우기 위해서 다빈치 리졸브 마스터하기, 새로워진 다빈치 리졸브 동영상 편집 컬러 그레이딩, 유튜브 영상 편집을 위한 파이널 컷 프로 X, 모션 5를 구입했는데요. 보는 것처럼 매우 두껍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기능을 설명해주는 용도이다 보니 컬러로 인쇄된 종이여서 더욱 무겁기까지 하죠. 요즘 저는 영상 강의와 함께 이렇게 구입한 책을 보면서 복습하며 읽고 있습니다.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유튜브에서 빠르크로 알려진 혹은 박경인 저자가 쓴 시작하세요 파이널 컷 프로는 이미 유튜브에 강의가 제공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서 처음 파이널 컷을 배우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의 책들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유용하게 챙겨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음악 작곡을 위해 큐베이스 10 그리고 로직 프로와 관련된 두꺼운 책 나만 따라와 음악같이 만들자를 구입하였고 웹툰을 그리기 위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EX 웹툰 만들기를 구입해서 시간이 날 때 보고 있습니다. 큐베이스 10은 무려 1000페이지가 훌쩍 넘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자기개발을 위해 읽는 실용서들은 두꺼울수록 믿음이 가서 더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수록 나날이 새로운 길을 배워나가는 제 모습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요즘 저는 벽돌책으로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더운 여름을 편안한 실내에서 벽돌책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바람이지만 제가 읽고 있는 벽돌책과 함께 하면서 영상 편집 스킬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영상으로 자주 여러분을 찾아뵈면 좋겠네요. 이상 말랑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